나에서 눈물지만 너의 모습 기다려도 보이는 건 휘미 돌던 바다머리 외로운 길 어딨고 너와 나 있을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맺혀질까 다시 또 맺혀질까 사랑의 발자국들은 너무도 아픔이 없다 하름하름 눈물 맺혀도 안 떠난 길 따라가고파 난 몰래 기다려
막걸리 한 사발인데. 술도 먹고 이거 먹고. 지금 공연 보시는 분들 불만 많으시죠? 이럴 때는 술도 한 잔 마시고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 예? 네? 오늘 공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형사 두 분이 박수를 치시는데 저쪽 경찰서에서는 아직 박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성 매화동에 이런 아주 진짜 따뜻한 곳이 전에는 이런 분위기를 없었거든요. 그냥 탁자가 있어서 참고로 여기 안주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소주 몇 번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랑 오늘은 완전히 탈바꿈이 됐어요. 약간 소극장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빨리 소주를 드시고 싶으면은 저 박수를 들치시면 제가 빨리 들치셔서 빨리 공연 끝내고. 이번에는요 지금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1979년도 제 2집 중에서 가시님 그리워 두 번째 곡 들려드렸고요. 제가 78년도 1월에 물레방아래는 혼성댄스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가수들이 데뷔를 하게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뭐 부모가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연애 부정을 안 되든지 아니면은 빨간 등대에서 한 10년 동안 노래 했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경험 없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예계로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유심초였어요. 저는 부평 인천 부평 아시죠? 저는 4동 부흥 로타리 출신이고요. 유심초는 부평 로타리 출신이에요. 방앗간집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 같이 학교도 다니면서 재수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곡이 하나 건너가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무슨 지금이야 이제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작곡을 한다는 그런 어휘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제가 작곡을 한다 이런 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곡 좀 한번 써봐라 해서 그때 쓴 곡이 나는 홀로 있어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유심초가 불렀지만 오늘은 제가 작곡가의 개념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노래는 저희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오래 이제 같이 연주도 하면서 노래하는데 지금 노래는 순간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추시네요. 역시 선수들이랑 그냥 이제 왼쪽에는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기타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분이시고요. 현재는 지금 못 치는 거로다 뒤에서 뭐 여기서 악담하겠어요. 지금 클래식 기타 메고 있는데 예전에 엘렉 기타 밴드 출신이고 와이키키 브로더스의 최호씨입니다. 목소리 좀 던져봐요. 네. 무서워요. 근데 멋있어요. 아담한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콩가스를 받고 다닙니까? 영경보다 제가 낫죠? 네! 그럼 어떡해! 복잡한 소린다 영경아. 갑자기 소주가 생각이 나네. 그리고 뭐 앞에서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이미 뭐 감지를 다 하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연주를 같이 하려고 해도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을 만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행운인지 키보드 또 아코디언 쪽에 연주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음악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고 싶은 음악이 이 머릿속에 따로 있어요. 굉장히 창작적인 음악을 하는 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목소리도 이제 한번 메인 보컬도 나올 겁니다. 정원주 씨입니다. 아 주스는 달아서 안 되고요. 뭐, 아니 맥주가 좋아요. 네? 그렇게 가까워요 맥주가? 아니 저 생맥주가 좋은데요. 한 모금씩 마실게 한 모금씩. 앞에 계신 분들도 드시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마시라고 한 거. 아, 혼자 먹기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 아까 영종보다 여기 더 관심 많아. 초창기에 이제 발표한 노래 들려드렸고요. 나는 홀로 있어도는.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데 요즘 이제 이런 언더그라운드에서 조금씩 알려지는 그런 곡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곡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우리나라에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곡 좀 한번 작업 좀 하자 이제 그런 제의가 오는데 그 제의 중에 하나가 박미래는 가수를 만나게 되는데 박미는 그때는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곡이 서뜻 안 가게 되죠. 이미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출퇴근을 합니다. 곡을 달라고. 그래서 건너가게 된 곡이 계절이 도움 바뀌면 이라는 노래인데 그때는 뭐 부모들이 야, 그 연예계 생활, 뭐 가요계 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부모들이 흔치가 않았어요. 뭐 역시 저희 부모님도 그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저희 앞마당에 봄만 되면 목련꽃이 그냥 확 피어올라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그런 기억들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을 뭐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게 되면은 계절이 너무 바뀌면이면은 배경도 이름 아니고 작사 작곡이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사라졌어요.
이태리어를 전공했는데 전공을 하나도 못 써먹다가 지금 방금 들려드린 노래 그 하나 써먹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깐소네 그 질리오라 칭케티가 부른 볼레볼레 론드리라는 노래를 그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때 백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었죠. 저도 저희 형님이 그때는 라이센스 음반이 그렇게 귀했고요. 백판을 저도 우연히 듣다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 상당히 멜로디가 상당히 한국적이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제 옆에 짝꿍한테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개사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음악 이야기로 좀 가게 되는데 혹시 나도 무대 올라가서 노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올라오십시오. 뭐 저는 기타를 잘 못 치니까 반주는 못 해드리지만 제가 두 분한테 부탁을 해서 뭐 이럴 때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참고로 500원입니다. 500원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해줘 당연히. 근데 술을 먹어야 잘해. 술 안 먹으면 못해. 술 빨리 왜 술 안 줘요? 자신 있게 나오면 그냥 배불러. 네. 그냥 스스럼 없이요. 나오신다고요? 네. 제가 그냥 노래 할 테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걸어 나와서 그냥 가족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나는 홀로 있어도 띄워드렸고요. 그 박미가 그런 계절이 도움 같은 면도 띄워드렸고 그러면서 80년도 초쯤에 제가 건방지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서는 최초로 이제 음반 제작을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슬픈 계절에 만나요가 갑자기 히트가 되면서 박수가 막 쏟아지면서 막 오빠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어떤 박수나 인기는 거의 축풍낙엽일 텐데 그리고 저희들 가수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캬바레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제작을 해서 정말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작한 음반들이 다행히도 저를 이제 음악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고요. 그때 뭐 김서의 아그네스라든지 제 자신의 앨범들 그러다가 하나 직격탄을 이제 하나 맞아서 제가 이제 주머니가 이제 막 두둑해지는 그런 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대 들려줄 한 줄 시도 못 쓰고 기억 속은 차가운 안개비 안개비만 내린다 꽃잎 처럼 변해버리며 가슴 좀 이미는 그리움 쌓이고 색상의 웃음 시들었어 그대 들려줄 한 줄 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안개비 안개비만 내린다 꽃잎처럼 시간 좀 부끄러워. 오늘 여러분들 소주가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아, 아직 멀었어요. 공연하던 말고 시기 막 고고를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면은 괜히 뭣도 모르고 지 멋에 취해서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일정거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제작 기획은 좀 재미가 있는데 이 사업성은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그런데 그런 제작 경험 추억들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경인방송에서 7년간은 단 DJ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 어떤 다 경험들이 DJ를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자, 작년에 제가 양아영 씨랑 듀엣곡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엄마 그리워이라는 노래인데요. 작년 5월 달에 그 싱글 앨범을 발표했는데 제가 공연 때마다 그 음반을 제가 나눠드리곤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은 안 드립니다. 뭐 사인 판매한다고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엄마 그리워요. 아까 계절이 돈 바뀌면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은 제가 어머님에 대한 노래가 가장 좀 많이 있고요. 고향에 대한 노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오늘 많으실 텐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부모님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한올림 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겹게 남자 목소리가 계속 나왔죠. 이럴 때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여자 보컬이 아주 청아하게 등장을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들으시면 그 듣는 해석이 좀 더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부모님을 멀리 보내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인 보컬 정원 씨 스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아온 이후로
이렇게 극장식으로 변해서 저도 그 적응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옛날 생각도 좀 나셨죠? 네!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걱정되네. 무지하게 멀리서 왔어요. 대품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서 오셨는데? 매화동에서 왔어요.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아,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늘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환갑을 이제 훌쩍 넘었는데 정말 뒤늦게 제가 좀 운이 좋았나 봅니다. 이런 두 사람도 만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집에서 작품을 쓸 때 나쁜 작품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서 나와준다는 게 저한테는 또 행복이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입니다. 제가 촌스럽게 졌죠, 이름도.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백가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가마 회원분들이랑 지난 3월 1일날 시산제도 다녀왔는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은 백가마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랑 또 새로운 경험을 얻으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힘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환갑을 넘어서 고정적인 그런 고정 개념적인 경험이 아니고 색다른 경험들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경험 하나가 라디오 청취자로서 인연이 됐는데 저랑 동갑내기인데 여자분이 저한테 음반을 내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예전분이면은 리메이크 곡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창작곡을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니다 한번 해보자, 이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보람도 있고요. 또 그분한테는 뒤늦게 또 사랑이 또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뒤에 모자를 쓰고 계신데 인사하세요. 네, 항상 공연 때마다 성함이 강영규 씨고요. 기념 음반으로 냈어요. 여러분도 바람 잡지 마시고요. 물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제 끝곡으로 갈까 하는데요. 항상 제가 어저께도 제 아는 동생이랑 술 먹다 혼이 났어요. 왜 앵콜곡을 둘 이상한 것만 받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앵콜이 틀림없이 나오죠. 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받다 보면은 밤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슬로우를 부르면은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앵콜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앵콜에 그렇게 의미는 두지를 않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주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 곡 하나 때문에 아코디언을 메고 왔어요. 내주세요. 정말 너무 많은 역할을 하죠. 자, 끝곡으로 우리 합창을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곡이니까요. 자, 기타 소리도 풍성하게 들어보시고요. 아코디언 소리도 한번 풍성하게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만났습니다. 소주 마셔야 돼. 제가 술도 마셔도 어제 그 아는 동생이 저 동생인데 술 먹다가 앵콜곡은 서울 무적이라고 꼬가네요. 제가 이렇게 순진하게 말도 잘 듣습니다. 같이 정말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렇게 공연을 많이 좀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얻는데 오늘은 상당히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장소에 이렇게 빽빽이 들어서서 아주 정겹게 보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곡은요. 그 엄마 그리워요 그 신곡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제목은 서울 무정에 대한 노래예요. 그 서울 무정에 그럼 뭐 서울을 공격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쯤 되면은 서울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자. 저 이제 고향으로 가자 이제 뭐 그런 뭐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들으시고요. 이제 정말로 앵콜을 사절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7입니다. 경인방송 4시부터 6시까지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추억의 음악들과 또 제 목소리가 들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